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편히 쉬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예, 한 절만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고별 설교한 내용인데 바울의 간증이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저는 참 옳은 자의 모습으로 나는 참 옳았다. 저는 좀 이렇게 옳은 거예요. 이제 옳은 정말 옳아서 옳은 것이 아니라 그냥 옳게 살았어요. 그 잘 이렇게 되새겨서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옳은 줄 알았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참 이렇게 옳게 살아온 인생이구나.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나로 살아왔고 내 마음으로 살아왔구나. 그리고 내 이름으로 살아온 그런 저를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보게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좋은 아빠, 뭐 또 좋은 남편, 그리고 믿음이 좀 있는 믿음의 사람, 좀 여러분들 보기엔 좀 안 어울리시지만 저에게는 어울리게 저는 뭐 좋은 아빠로, 또 저는 뭐 확실한 남편으로, 그리고 또 뭐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이제 흐르면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미국에 그 큰 그 전도 집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며칠 전에 가서 이제 전도하러 이제 다녔습니다. 이제 오전 오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제 발이 좀 아파요. 근데 마침 그 공원이 있어가지고 그 공원 벤치에 잠깐 좀 쉬려고 앉았어요. 근데 이제 한 30대 한 중반쯤 되는 아저씨하고 이제 애 한 다섯 살쯤 됐나 남자애하고 공을 들고 그 공원에 놀러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유심히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빠가 애를 가만히 서 이렇게 너 여기 서 있어 하고 이제 아빠가 한 4, 5m 저 뒤쪽으로 가더만은 그 아이에게 공을 딱 굴러 주는 거예요. 애가 이제 뒤로 한 두세 발짝 나갔다가 앞으로 와서 탁 차니까 공이 멀리 가요. 근데 아빠가 막 뛰어가서 공을 잡아서 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좀 신기해서 계속 봤어요. 근데 또 아빠가 또 이제 한 4, 5m 뒤에서 애를 향해서 공을 굴려주니까 애는 또 뒤로 한 두세 발짝 뒤로 가더만 앞으로 오면서 탁 차는데 멀리 가더라고요.
공을 잘 차더라 아이가. 그 아빠가 막 뛰어가서 또 공을 주워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을 굴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한 1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다 말고 그만 계속 1시간 동안 봤어요. 계속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1시간 보고 일어서는데, 일어서면서 갑자기 있잖아요, 막 욕이 나오더라고. 이 나쁜 녀석 하면서 이제 그 애기 아빠를 욕한 것이 아니고, 한 시간 동안 그 이제 그 애기 아빠가 애한테 이제 공을 계속 던져주고 차고 던져주고 차고 한 시간 보고 일어나서 이 나쁜 놈 하면서 저를 향해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이 좋은 아빠인데.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그 아들이 한 명 있어요. 독자. 간단하게 한 명 딱 났는데, 그래 이제 물론 뭐 제 아내가 났습니다만은, 그래 이제 제가 내 아들하고 이제 공원에 이제 공놀이를 갔어요. 그래서 아들아 자 공 받아라 하고 이제 공을 제가 딱 굴러줘요. 그럼 내 아들 공을 딱 차잖아요. 멀리 갔다. 그럼 제가 막 뛰어가서 공을 주워오느냐? 그게 아니고 딱 품잡고 있으면, 자 아들아 저 공 가져와라.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비추어지잖아요. 저는 아이에게 뭐 음악이 하고 뭐 저는 하여튼 좋은 아빠로서 이렇게 저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근데 이제 이제 이 시간들이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 모습들이 조금 조금 보이는 거예요. 조금씩. 야, 내가 좋은 아빠가 아니었구나. 나는 아이에게 참 나쁜 아빠였구나. 나쁜 아빠. 또 제 아내에게는 저는 또 좋은 남편이에요. 딱 좋은 남편으로 당신 참 남편 잘 만났어. 좋은 남편. 근데 이제 이래 돌아보니까 제가 신혼 초에 그때는 저는 군인이었는데 제 방에서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때 뭐 책을 봤는데 하여튼 책상에 앉았어요. 제 아내가 이제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던 그 찻잔에 있잖아요. 커피 잔에 이렇게 커피에 접시에 잔을 이렇게 하여튼 커피를 담아서 이렇게 왔어요. 그 커피 이제 먹으라고 이제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냥 먹으면 되는데 제 시력이 1.5, 1.5예요. 근데 받쳤는데 커피잔 밑에 있잖아요. 프림이 한 조금 떨어졌어요. 떨어지든 말든 먹으면 되는데, 여보, 저 앞에, 앞으로 우리 집에 그 부대에 이제 상관들도 오시고 손님들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오늘은 내가 그냥 당신과 나 사이라면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지만은 앞으로 우리 집에 손님이 많이 오는데 커피 끓여올 때 이렇게 프림이 좀 이렇게 흐르면 되겠냐? 그러면 안 되니까 교육 목적상 이 프림을 좀 닦아라.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날은 의의가 없었던가 봐요. 오늘은 너 죽고 나 죽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던가 봐요. 지금까지 꼼짝을 못했었는데 그래 여보 이게 좀 닦아라 하니까 못 닦고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 아내한테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그런 말을 용납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또 한 번만 하면 삼시세판이니까 여보 좋은 말 할 때 이거 좀 빨리 닦고 하니까 못 닦고 이러더라고. 아추 이거 봐라 남편을 우습게 하네. 삼시세판이니까 좀 닦고 계속 못 닦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요거 내 던진다 하니까 던져라? 아 이거 이러는데 내가 이걸 안 던지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많겠더라고. 이럴 때 내가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시집 올 때 가져온 아까운 커피 잔인데 던지면 안 되는 거라 내 마음에는. 던지면 안 되지만은 이미 던진다 했기 때문에
안 던질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던졌는데 응접실에 이제 깨졌어요. 커피잔이 막 쨍그랑하고 막 깨졌어요.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이제 그 남편의 그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그걸 막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 저는 좋은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저는 그냥 좋은 남편인 거예요. 저는 이래 보면 신혼초에 이래 보면 길을 가다가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 아내들은 이제 그 정장을 하고 투피스를 입고 이제 구두 이제 그 하이힐 신고 끔 짝짝 씹어가면서 이제 무슨 가방에 딱 걸치고 하는데 남편들은 애를 앞에 가슴에다 이렇게 안고 이렇게 가면은 남의 일이지만 딱 보면서 저게 남자가 하고 이렇게 자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또 그런 사람을 봐요. 애기를 이렇게 안으면서 또 기저귀 가방까지 들고 가는 사람 보면은 아 내가 막 좀 열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예,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뭐 재래식 시장에 가면 아내는 그 빈손으로 이제 그 돈지갑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남편은 까만 봉투 들고 이렇게 따라가면은 야 저게 무슨 남자냐, 남자가 저게 까만 봉투 들고 이렇게 가는 게 뭐냐, 저게 무슨 남자냐. 제 사진에는 빈 가방이라도 좋다. 007 가방을 들고 딱 손잡고 가는 게 남자지. 무슨 그 까만 백을 들고 이렇게 가냐,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남자 아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참 바보들 많다. 이게 무슨 남자냐. 하고 이제 시간들을 이제 보내왔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저를 또 이렇게 돌아보고 하면서, 야 내가 잘못된 생각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살아왔구나. 내 어떤 고정관념과 나의 어떤 그 주관이나 나의 어떤 철학들이 나를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그 아기를 있잖아요, 안고 가는 그 아빠가 참 그 훌륭한 아빠고 참 위대하다. 그리고 막 기저귀 가방도 들고 가고 참 그게 귀한 남편이지. 뭐 빈 가방이라도 좋다. 007 백 들고 이렇게 품잡고 가는 게 그게 야 내가 미쳤구나. 내가 참 이 미친 인간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처음에 제가 전도서에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인생, 그걸 보면 야 이게 성경에 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나? 뭐 내가 뭐 미치기는 나만큼 살아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지. 무슨 평생 미친 마음을 품냐? 평생 미친 마음을. 그런데 전도서 9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저를 이렇게 뒤로 이래 돌아보면, 야 내가 어디에 취해서 살았구나. 내 마음에 취해서 살았구나. 내 오름 속에 나는 잡혀서 살아온 사람이었구나. 나는 오라.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 되지 하는 은근히 나를 믿는 마음과 나를 신뢰할 수 있는 마음과 또 나를 고집하고 나를 주장할 수 있는, 나를 주장하는 그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무엇이 흐르느냐? 내 마음이 흐르더라고요. 내 마음이 흐르는 이것이 죄구나. 이걸 저는 잘 몰랐어요. 내 마음에 그럼 뭐가 흘러야 되느냐? 저는 내 마음이 흐르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심각한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나쁜 짓하고 사는 게 그것이 잘못되고 그것이 죄인 줄 알았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마음 품고 사는 게 뭐가 잘못이냐. 내 마음 내 양심껏 살면 되지. 그 내 마음과 내 양심껏 사는 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보게 되겠다라는 거죠. 내가 나에게 취해서 살았구나. 성경은 이제 옮기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그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이사하는 이야기가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갈대아 우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본토를 떠나라. 네 가깝게 지냈던 네 본토와 친척,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곳, 네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축복의 땅 그 가나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다는 거죠. 이제 몸이 옮겨진 거죠. 그러면 이제 아 약속의 땅에 나는 왔어 하고 이제 만세하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몸이 옮겨지는 그 일들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약속의 세계 안으로 옮겨지는 그 일들을 계속 하신단 말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분주하게 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아브라함 단을 쌓고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또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양이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언제까지 잘 섬겼느냐 하면 문제가 오기 전까지만 잘 섬겼어요. 문제가 딱 오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뭐 두 번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바로 그냥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양식이 많은 그 애굽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또 거기에 가서 자기 아내가 좀 이렇게 예쁘던가 봐요. 예, 예쁘던가. 거의 뭐 제 아내 수준 좀 됐을지 모르겠는데 좀 예쁘던가 봐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자기 아내를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 갈 것 같으니까 또 아내를 이 누이동신이라고 속이고 이제 아내를 빼앗겨 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이제 몸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으나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마음의 세계 안으로 옮겨지지 아니하고 마음은 여전히 자기의 길이 있고 자기의 수단이 있고 자기의 방법이 난무하더라는 거죠. 창세기 12장이 그러하고 13, 14, 15장이 그러하고 16장이 그러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다메섹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기 위해서 데려오지를 않나 또 자기의 방법으로 여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14년 동안 집에서 기르지를 않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으로 인생을 영위하고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면서 할례를 행하게 하면서 그 마음의 세계가 하나님 편으로 옮겨지고 하나님 쪽으로 이사를 가게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더란 말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범사에 여호와께 복을 받았더라. 24장에 가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 범사에 여호와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시고 바꾸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며느리를 구하는 일 앞에서도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내 고향 늙은 종에게 너는 이곳 가나안 땅에서 내 아들 그 아내들 내 며느리감을 구하지 말고 내 본토에 가서 거기에 가서 내 며느리감을 데려와라. 늙은 종 이해가 안 가죠. 아, 주인님 얼굴도 안 보고 사진도 안 보고 어떻게 가서 데려옵니까? 또 이 늙은 영감이 가서 처녀보고 저 우리 주인님 아들이 계시는데 아들이 시집 갈리면 따라오세요 하면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늙은 그 할아버지한테 인신매매 다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그 늙은 종이 이해가 안 가니까 아, 주인님 지금 시키셔서 내가 가기는 가겠습니다만 분명히 안 올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 이 이삭 멋있는데 여기 시집 올 사람 하면서 그러면 잘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할까요? 하니까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혼자 가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너 앞서 가서 미리 내 며느리감을 준비했다고. 자, 아브라함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확실한 것은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며느리감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여호와 이레를 이 아브라함은 경험하면서 여호와 이레를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그 장래를 책임지시며 또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탄생할 건데 하나님은 내 아들을 위하여 그 내 아들 아내감을 준비하셨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에서 조율이 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 몇 마디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장래를 지키시고
내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내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분은 그분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보호하신다. 그분은 나를 이끄신다.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게 되더란 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옮기셨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에게는 선악의 지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선악의 사상이 들어와서 그 선악의 지혜와 선악의 사상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서 그 선악의 지혜와 선악의 사상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더란 말입니다.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 선악과 선악의 사상이 있어서 이거는 옳은 거야, 이거는 틀린 거야,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이렇게 하는 것은 틀린 거야,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선악의 선악과의 사상이더라는 거죠. 거기에 이끌려 살아온 것이 잘못된 줄 모르더란 말이에요.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이 죄인 줄 아는데, 물론 그것도 죄죠. 선악의 사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오랫동안 이끌어 오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 그 인생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다를 피자, 예, 만들조자, 물건물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인생, 우리는 피조물이죠.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를 잡아서 예수님의 이끌림과 인도하심 그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군세 아래에서 종노릇 됐습니다. 노예 생활했죠.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바로의 군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노예의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친히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단 말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고 주님은 옮기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애굽 땅에 살다가 애굽 땅에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왔어요. 이들의 변화는 뭡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근데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가는데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애굽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세계, 그게 뭐냐면
우리 민수기를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예. 자, 이들이 애굽 땅에 나왔을 때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그들 앞서서 진행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들 보기에 좋은 길을 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이제 걸음은 그들의 걸음과 방향은 자기들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또 자기들의 계획에 있지 않죠. 그럼 그들은 그들의 길은 그들의 방향은 누가 정하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아, 나는 저 왼쪽으로 가고 싶다? 그건 자기의 원함이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광야 생활 속에서 인도하고 또 이끌어 가셨을 뿐만 아니라 낮에는 그 구름기둥이 그 따가운 햇빛을 막아주면서 그늘의 역할을 해주고 밤에는 그 광야 추우니까 그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광야에서 그들의 삶은 여호와의 그 언약궤는 3일 길을 앞서가서 그들이 실망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서 그들 앞서 행하시는 언약궤와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이끌림과 언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은 행진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길이 나의 길은 끝이 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무엇이 길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이런 건 맞죠? 그러면 이럴 땐 아멘 한번 하고 이렇게 가야 제가 또 이렇게 내가 그 길이요 했는데 뭘 또 무슨 쳐다보면 그럼 나도 길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꼭 표정이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하니까 나도 길이다 그러면 전부 다 길입니까?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맞습니까? 네. 나는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도 뭘 좀 성경을 보시는 것 같아.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내가 곧 길이요 우리에게는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조금 서운해도 할 수 없어요. 서운해요 그냥. 서운해도 그 길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서운해도 서운한 마음으로 따라와요 그냥. 길이니까. 예.
그거 따라오다가 이제 마음 바꾸시면 또 되겠죠. 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다가 유진을 하면 그 자리에서 또 바로 이제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막 인도하고 이끌다가 새벽 한 2시쯤 돼가지고 어느 곳에 딱 불 기둥이 멈췄어요. 그래 막 졸면서 막 길을 걷다가 그들이 이제 텐트를 치겠죠. 텐트를 막 한 시간쯤 걸릴지 모르겠으나 이제 한 시간쯤 막 해서 멋있게 쳤어요. 가서 잠 좀 자자 해가지고 딱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불기둥이 살살 움직이는 거라. 살살 가는 거라. 그럼 아, 열받네. 열받네. 아, 너희들에게 다 가. 하면 거기서 꽁꽁 걸어 죽는 거예요. 열받아도 자기가 열받지 하나님 열 안 받으시거든. 열받아도 자기가 열받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그러면 텐트를 개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가다 보면 자꾸 열내다 보면 아 이제 더 이상 열낼 필요 없겠구나. 그 열내지 말고 그냥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또 이제 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푹 자고 싶지만 텐트를 다 쳤어요. 이제 자면 돼요. 근데 불기둥이 움직이면 내 뜻을 접고 내 생각을 접고 내 뜻도 접고 내 생각도 접고 텐트도 접고 다 접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신앙생활이 왜 안 되느냐?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 똑똑한 게 똑똑 부러지죠. 똑똑똑 부러지죠. 그게 얼마나 속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내 뜻 때문에, 내 계획 때문에, 내 오름 때문에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전 때 예전에는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2장 6절입니다.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예, 주인님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행하되 그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내 하인으로 모셨습니까? 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인님으로 받았으니. 자,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예. 제가 이 로마 6장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로마서 6장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야, 합하여 적구나.
이 로마서 6장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졌구나. 연합되어졌구나.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제 알게 되더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졌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고, 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 연합된 것을 알게 하고 여기게 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이 앞에 보면 로마서 1장, 2장, 3장 이래 보시면 우리는 죄인이었다 이렇게 시작한단 말입니다. 로마서가 우리는 죄인이었다, 이방인들도 죄인이었으며 또 유대인들도 죄인이었으며, 3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던 자들이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죄인이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자들이었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는 1, 2, 3장을 결론을 내리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러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로마 3장 23절에서 24절로 넘어왔죠. 아멘. 자,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이라는 것은 이 대가를 지불을 완전히 하고, 대가를 지불을 하고 되찾아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되찾아왔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잡혀있던 우리, 마귀 자식으로 살아왔던 우리를 죄에 대한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찾아와서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사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럼 안 되었습니까? 되었습니까? 분명합니까? 네, 분명히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전과 새 것은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되지, 이전과 새 것이 여러분 섞일 수 있습니까? 분명히 이제는 되었느니라. 아멘? 예. 그러면 로마 3장 24절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풀어주는 것이 로마서 4장이고 5장이며 6장. 우리 몸을 다 할 수 없지만, 4장, 5장, 6장 할 수 없지만, 그중 이제 시간 관계상 한 구절만 보면 참 중요해요.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래 돼 있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주인님으로 믿게 된 거죠. 맞습니까? 그 믿음의 가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 에베소서에서 그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에베소 1장 우리가 13절을 봤었는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어제 읽었었죠? 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맞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3절에서는 함축해서 물어 그래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세례는 물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죠. 자,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성령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럼 여러분 받았습니까? 성령을?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 성경에는 그렇죠. 그래서 into Jesus Christ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각은 예수님 안에 있는 나로 보신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시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와 함께. 그래서 이 로마 6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럼 함께 있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함께 죽었죠. 맞습니까? 예, 네,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그럼 함께 장사 지냈죠. 별도로 막 죽으려고 하지 마요. 그 어렵죠. 예. 네, 자꾸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나를 자꾸 내가 끝내려고 하지 마요. 그 어려운 과목이에요. 자꾸 끝내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끝내려고 하니까 끝내지요? 안 끝내져요? 계속 수행 올 때부터 끝내려고 하는데 막 계속 끝내려고 하는데 오늘도 완전히 끝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끝내지는 사람도 있을지 뭐 자꾸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렇습니까? 어제 우리는 에베소서 함께 죽었고 함께 일으키사 그랬죠. 이제는 함께란 말이야. 함께 예수님과 함께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로마 6장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졌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것으로 봐야 안 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이때는 참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예? 물론 여러분 아멘 안 해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하면 성경 말씀이 치워지지 않아요. 아멘 안 해도 문제는 없지만은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내가 나를 끝내려고 했는데 내가 나를 끝내기는 이미 늦었어. 왜? 예수님이 앞에서 끝내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끝내주는 분이라니까. 네? 너무 신앙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막 잘하려고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신앙은 새해가 밝았으니까 또 한번 새로운 각오를 한번 해보시는데 뭐 해볼 사람 해보시지만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각오가. 예. 새해는 새해지만은 예. 그럼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안 돼. 신앙생활도 아시겠습니까? 예.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또 뭐 적당히 뭐 그렇게도 하지 말고 예. 너무 그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아시겠어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신앙생활은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농부가 밭에 가서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심어놓으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예, 기쁘게 심든 슬프게 심든 심어놓으면 싹이 나요. 능력은 그 씨에 있어요. 내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 종자와 씨를 땅에 심으면 땅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땅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종자를 품으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것처럼 땅이 씨앗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면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는 스가랴 성경에 나온 것처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딱 심어지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형편은 어려운 것이 있어도 약속의 말씀이 형편을 이겨주는 거예요. 말씀이 두나미스예요. 말씀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단 말이에요. 1차 포로 귀환했던 스룹바벨과 그 5만여 명의 스룹바벨과 예수와 여호수아 그리고 한 5만여 명이 성전을 짓다가 어려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또 정부 관료들의 핍박을 통해서 주저앉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6년 동안 허송 세월을 보내게 되었죠. 육으로 흘러가고 각자 자기의 길에 빨랐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오와 결심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성전을 완성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종의 말씀, 학계 선지자의 권면과 책망의 말씀, 스가랴의 그 위로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은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하더란 말입니다. 신앙은 내가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종 안에서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받아들여지면서 말씀과 연결되어지면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다. 내 스스로 자라는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을 만들 때에 아브라함이 각오와 결심을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또 호기 잡는 어부 베드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네. I will make you a fish of men. 오늘 영어가 조금 살아서 역사하는 것 같은데 예. 다른 데 가서 좀 뜨는데 좀 그 예.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I will make you. 내가 예수님 당신의 강한 의지가 내가 만들겠다는 거죠. 내가 베드로 너를 만들겠는데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육을 위해 살았던 고기 잡는 그 어부였던 베드로를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들어 가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 속에 있는 베드로를 제거하고 베드로의 마음도 빼내고 베드로의 오름도 빼내고 베드로의 정직함도 빼내고 베드로의 마음이 피워지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속에 일하신 것은 베드로의 마음을 제거하더란 말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너로 살았잖아. 그것이 사단에게 속는 인생이야. 너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속는 거야. 너 지금까지 너로 살았잖아. 네 마음이 철철 흘러 넘쳤잖아. 너는 네 주장이 강했으며 네 오름도 강했고 너는 네 계획도 많았잖아. 그는 네가 네 인생을 살았던 거야. 이제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 베드로가 도망가도 끝까지 디베리아 바다에 도망가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또 찾아가셔가지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던져보니까 153마리 고기를 잡으면서 그 제자 중 한 명이 아 베드로 예수님 오셨다 하니까 베드로가 또 막 겉옷을 입고 또 그 물가에 나가보니 예수님이 딱 불을 피워놓고 베드로야 불을 쬐라 이 음식을 먹으라 베드로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내 길을 갔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오셨구나. 예수님이 준비한 불을 쬐면서 그 불이 따스함이 막 살갗에 스며들면서 예수님 주님의 음식을 먹으면서 베드로는 그 불의 따스함을 느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분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끝까지 나를 찾아오셨구나. 베드로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버리더라고.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은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 내 얘기 안 하겠고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거짓된 자, 나는 악한 자, 나는 더러운 인생입니다. 이제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굴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넘어가면서 성전 미문의 안전병기를 만났을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빠지더라니까요. 자기의 느낌도 자기의 감정도 자기의 오름도 자기의 계획도 내려놓으면서 성전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당신의 섭리를 구하고 이제 그 안전뱅이를 만났을 때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제 베드로는 지금까지는 자기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으로 살았죠. 이제는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라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바꾸신 그 하나님, 베드로를 바꾸신 그 주님, 그 주님은 이제 우리 모두를 다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성경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겁니다. 아멘? 아멘 안 해도 사실이에요. 막 아멘 하면 그게 막 이렇게 사실이고 아멘 하면 사실이 아닌 게 아니고 아멘 하시든 안 하시든 분명한 사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2000년 전에 주님이 돌아가실 때에 나도 함께 못 박게 하시고 같이 장사 지낸 바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과 함께 또 2016년도 이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복음과 함께 은혜 입을 것을 생각할 때에 참 우리 마음에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